네, 고등어 무조림입니다. 팔팔 끓고 있습니다. 맛있네요. 집밥, 고등어 무조림. 자꾸 소리가 나네. 시원합니다, 그러면. 네, 이제 고등어 조림이 국물이 많이 이제 졸았습니다. 네, 그래서 물과 완전 다 익었거든요. 그래서 파를 완전 넣고. 파를 넣고. 좀더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맛이 좋네요. 집밥 고등어 조림, 고등어 무 조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무만 있으면 됩니다. 무 2개, 고등어 1손, 고춧가루 넣고, 네, 조선간장으로 해도 이렇게 시원하고 얼큰한 집밥 고등어 조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. 또 맛있게 집밥과 함께 고등어 무조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고등어 무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무도 잘 익었고요. 아, 간도 잘 배어서. 이제 집밥 고등어 무조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집밥 드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